집에서 생선 구워 드세요. 생선 구우면 냄새 나잖아요. 왜 정말 기름에 바삭하게 튀긴 생선 구이가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동네 아는 언니의 신랑분이 낚시가 취미세요. 그래서 가끔 생선 엄청 많이 잡아오는데 이번에 돔을 잡았는데 많다고 저한테 손질된 돔을 주셨는데 이게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먹을까 고민하다가 아 깐풍 생선이 생각났는데 진짜 이거는 어떤 생선이든지 다 잘 어울리는 소스예요. 그래서 이 도톰한 살에 깐풍 소스를 올려 먹으니까 너무 맛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요리예요. 네. 만들기도 쉽고 맛도 좋은데 좀 특이하고 그리고 이 소스 자체가 너무 다 잘 어울리니까 다들 꼭 한번 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맛있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세요.